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보르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니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 우리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셨나요? 성경이 어떤 거는 읽으면서 그냥 와닿는 게 있는데 어떤 거는 도무지 뭔 말을 할 건지 모르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래도 여러분한테 뭔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을 약속했어요? 요나단과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5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부탁한 말은 너의 대적을 이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는 그때에 너는 나를 잊지 말고 내 집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자기 집의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 다윗이 지금 모든 지면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무찌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정을 찾아가고 있을 때에 그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찾죠. 이 말씀은 사울의 남은 자손이 있느냐라고 찾는 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 그 사울의 요나단 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손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다. 이것은 육적인 해석이고 영적으로 지금 찾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 아래 매여서 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찾을 때 누구를 통해서 찾냐 하면 사실상 다윗이 자기 신하를 보내서 야 저기 가서 다 찾아와 봐라 해도 되는데 사울의 집에 종을 부르신 종을 불러서 종에게 물어요. 누가 있는지를. 자, 이 말은 종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종이 누구예요? 바로 율법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부르셨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로마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가 있어. 아멘.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의 용무는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반드시 누구라도 다 율법 앞에서 한 번은 자기가 서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서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다라고 느끼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 종을 통해서 사울의 집안에 누가 남은 자가 있느냐 요나단의 자손이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일 뿐이다 이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항상 우리 앞에 놓일 때에는 율법처럼 놓여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율법처럼 내가 받는 경우도 있죠. 말씀을 받으면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읽으면 두려운 하나님이죠. 그 밑에 깔려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그게 왜냐하면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물고기 형상 기억하시죠? 예, 구약은 물고기 위로 율법이 드러난 것 같이 율법이 드러나지만 그 밑으로는 복음이 깔려져 있다는 것. 또 십자가에서 그 율법과 복음이 만나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위로 올라가지만 율법은 그 밑에 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 복음이 없고 또 구약도 율법은 밑에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아셔요. 사랑이 있기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자식을 갖다가 야단을 칠 때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매매야? 혼나는 거야? 라고 가르치죠. 그 아이를 정말 때리고 싶어서 그 아이를 그냥 무조건 책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통해서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죄인이야 라고 가르쳐주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게 거기에서만 있나요? 출애굽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그가 기억을 하시는 데가 어디에서요?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뭐라고 약속을 해요? 네가 그 애굽으로 들어가라. 하지만 내가 이방인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지만 40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내 자손을 반드시 이끌어내리라.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징벌한 후에 내 자손이 재물을 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속한 게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 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면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한 것 같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사울의 후손 중에서 누가 있는가를 시바를 통해서 데려오게끔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세상에서 찾으시고 불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는데 무비보셋이 어떤 자식이었어요? 다리를 저는 아들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식이에요? 다리가 저는 자식이에요. 하녀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떨어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세상에 부딪혀서 다리를 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에 그 환도뼈가 치고 그가 다리를 저는 자가 되어지는 것. 바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다리를 저는 쩔뚝발이 같은 인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우리를 바로 굽은 다리를 곧게 하시고 저는 다리를 바르게 하셔서 바르게 걷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서워 말라 그렇게 말하죠. 무서워 말라 하면서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꼼짝 못하게 만든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그 몸에 짊어지시고 못 박히셨기 때문에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아담의 죄를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몸에 그 아담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을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네가 이제 내게 찾은 바 되어졌고 네가 이제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자가 되었어요. 왕자들과 같이 밥을 먹는 자로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 자리에 평생을 앉아서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상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만찬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떡을 받아 먹어라, 잔을 받아 마셔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아멘. 받아 마셔라.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가 돼서 나도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그의 피를 가진 그의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빵 썰어놓고 포도주 쌀커주고 먹고 하는 그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아무리 행해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실로 내 심령이 예수님의 살을 먹은 자가 되어야 돼요. 진실로 살을 먹은 자는 그 말씀을 먹은 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6장 55절에 참 양식이라고. 예수님의 살은 참 양식이라고. 아멘. 예수님의 피가 참 음료라고. 그러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고 썩지 아니하실 양식으로 일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 우리 일하는 건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러니까 그 포도주도 마시고 그 떡도 먹는 걸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말씀을 먹고 예수님이 거기서 흘리신 피 바로 생명수 그거를 마시는 거.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질 때 그 다윗의 상에서 모비베셋이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잔을 나누며 왕의 상에서 평생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진 은혜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바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찾아갔을 때 이제 그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아갔을 때 어떤 자세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무비보셋은 그 앞에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이와 같이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소리를 줄일 수도 없네. 다음번에 주일날 가시면 소리를 끄는 법을 꼭 가르쳐주세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제 은혜를 입으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참으로 절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가 생각나냐? 탕자가 생각이 나요. 탕자. 이제 이 탕자는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기억을 했어요. 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그래서 그 풍족한 양식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있다간 주려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다만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돌아가야겠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자, 나를 종으로 여길지라도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종살이를 하도 가야겠구나.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종살이를 해도 배가 채워지지 않는 종살이를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따라갔지만 어떤 것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워지지 않아서 결국은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회개된 심령이죠. 그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돌아가고자 해서 그에게 나아갈 때 아버지는 어떻게 그를 맞이합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상고가 먼데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으로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아버지는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아들의 옷을 입히시죠. 아들의 옷, 도대체 내가 뭔데? 이와 같은 죄인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왕권을 가진 자야. 가락지를 껴주는 건 아들의 권세를 인정하는 가락지예요. 여러분, 이 가락지 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끼워준 이 가락지는 너는 내 아들이야. 권세자야. 그것이 바로 아들의 이름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아들이 되었다면 말로만 아들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간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집은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바른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반지 가락지가 우리에게 끼워질 수 있고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심령에 그 피가 발라져야 바로 그 집이 되어지고 내 심령이 악한 것들이 드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 검세가 드나들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지나갈 뿐이고 절대 우리 안에 침범치 못하는 거 그 피발른 집일 때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시바가 므비보셋에게 와서 다윗이 당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울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나를 부르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두려워서 안 와요. 율법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와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어떤 분 만났을 때 예수님 믿으라 하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간답니다. 죄 지은 거를 자기가 좀 제대로 된 년에 하나님 앞에 가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혼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저는 예수님 앞에 더 달려왔는데요. 그랬어요. 지은 죄가 많은 자, 제 사함 많이 받은 자죠.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고 또 그 은혜가 더 많이 감사합니다. 순간순간에 주님은 저한테 꿈으로 보여주세요. 뭘로 보여주냐면 신발을 잘 신고 있다가 꼭 신발 하나가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면 신발 하나가 벗겨져요. 그래서 신발이 없어. 어디지 신발을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게 내가 순간순간 그 정말 참 복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꿈에서 가르쳐주세요. 제 영적 상태를. 그래서 아버지 내가 또 신발이 벗겨졌네요. 그리고 회개하면 그 다음 꿈에 신발을 또 찾아서 신어요. 두 개를. 차, 우리는요 정말 주님이 신겨주신 새 신을 신어야 되잖아요. 세상 신이 아닌 복음의 신. 그런데 이 복음의 신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할 때 때로는 음행하는 행위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믿음 안에 아니고 믿음의 모양을 갖출 그런 모습 이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돌아보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한 여자가 고백한 말씀이 있죠. 이 므비보셋이 나를 죽은 개와 같이 돌보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죽은 개는 하나님의 관계 없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멘. 개가 어떤 자죠?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를 개로 표현하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개인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나타나고 있는 스로보닉의 여인. 그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이 앞에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 주기를 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이 여인, 스로보닉의 여인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말은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27절에는 아이들이라고 하지 않고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는다고 말합니다. 자, 이 여인은 개로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자녀로 취급을 받은 게 아니라 그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서 개 취급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 앞에 개로 취급을 받을지언정, 실제로 자기 자신이 개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럴지언정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개는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한 아이다 라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참으로 떡을 주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고 자기 딸이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자기 집안에 임하기를 위해서 주 앞에 여전히 자기 자신을 개로 여기면서까지 겸손히 엎드려 구원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나같이 부족한 자라는, 나같이 정말 개같은 자,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자를 일지라도 주여 내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릴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죽은 개같은 자일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나같이 죽은 개같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나 너무나 감격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너무나 당당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요. 아니요. 죽은 심령은 자기가 정말 율법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죽은 심령이 되어 칠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내가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럴 때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 믿음이 자기를 개로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높여서 그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믿음이 그 가정의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 이와 같이 나아가는 자,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정말 돌아봐도 돌아봐도 이런 죄인이 없는, 또 여기에 걸려서 또 죄를 졌고 저기를 보니 또 죄를 졌고 정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도 주님은 또 돌이키라고 심판 벗은 꿈을 또 꾸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평생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아멘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주신 건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뭘 그렇게 옆에 거를 기웃기웃 거리는지,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겠다고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건과 함께 애굽에서 행한 열 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임하지 아니하는 표징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홍해 앞에서 그들은 불평 불만을, 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이 걸었는데도, 또 광야에서 양식 때문에 또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가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믿으신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간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99마리는 그대로 있고 한 마리가 그 문밖을 나갔을 때 그 한 마리를 또 데려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 잃어버린 양이 되어진 자요. 그래서 탕자요.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자인 겁니다. 종으로 여겨달라고 해도 그 피로 낳은 자녀는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또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 감사로 그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옷을 입혀 주시니 그 거룩한 옷,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반지를 끼워주시니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될 때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진다. 주께서 다 응답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윗이 그 주위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군사를 정비하며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때에 그때의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시바를 통해서 찾으시고 부르신 이 말씀 참으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율법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율법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며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고 때로는 죄를 지었다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거절하며 거부하며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노인자가 되어져서 사망 권세 아래서 끌려다녔던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비록 우리가 다리를 저는 자일지라도 주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는 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낱낱이 회개하게 하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며 받은 은혜를 매일같이 되새기며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신 주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 그 자녀의 권세의 이름을 잘 사용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